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는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계시는 최수찬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아주 관심 많으신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간 내셨죠? 예, 예.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신간. 아, 신간. 그래요? 예. 예. 이게 바이오 헬스. 예. 예. 뭐, 지금 저 이런 예. 책입니다. 예. 예. 알고 싶다,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제목은 카이스트 바이오헬스의 미래를 말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그 제가 그 카이스트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그 헬스 전문가 예. 49인과 대담을 제가 엮은 그런 책입니다. 49명 그 바쁜 사람들 49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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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 불러서 예. 인터뷰를 했으면 또 예. 분야가 다양한 예. 분야인데. 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가 이 바이오헬스 분야가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는 저도 사실은 이 분야, 저는 우리 공 박사님이나 마찬가지로 경제학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그 이제 선출직 공직 그만두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하다가, 신약 산업을 좀 들여다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좀 공부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 바이오 헬스 케어 혁신 정책 센터는 네. 이제 언제 출범한 겁니까? 2014년에 출범했습니다. 14년 정도에. 네, 2014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그룹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거 좀 그 카이스트에 좀 센터를 만들어서 좀 그 정책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초기부터 관여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6년 정도 보신 이쪽, 거네요. 아니죠. 관여한 것은 벌써 2008, 9년부터 보기 시작, 10년쯤 됐죠. 어, 그러면 들여다보기 한 분야를 한 네. 10년 정도 들여다보면 네. 네. 뭐 상당한 그런 네. 근데, 분야를 알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넓게 이제 뭐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정책을 알고 어떤 사람은 그 기술을 알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알고 어떤 사람은 의료 분야를 알고 다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넓게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넓게 알 그 네.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를테면 그 바이오 쪽에서 그 많이 그 쓰는 말이 이를테면 그 타겟이란 말이 있어요. 표적이란 말인데. 타겟. 아 표적.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을 만들 때 어떤 그 타겟이 뭐냐라든가 근데 그 말을 이어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이 한 가지가 아니야. 그 이어결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본인들도 잘 몰라. 그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배운 입장에서 보니까 이 말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뜻이구나. 아니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또 그 뜻이 하나 또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진단시약이 세계적으로 그럼 가장 타겟이란 용어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약이다. 그러면 약이 어디 가서 들어붙는다. 그 표적이 뭐냐. 그 여기서부터 표적은. 시작된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대해진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추가된 의미가 진단에서는 표적이란 말을 안 썼거든요. 옛날에는. 예. 진단에서도 이제 표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이오헬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 어떻게 하면은 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바이오헬스를 좀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는 그 일반 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한 사람 뭐 일필 위주로 쓰면은 또 어렵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그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텍의 CEO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또는 투자자라든지 또는 정책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묶어놓으면. 묶어놓으면은 좀 그래도 그 전체 그렇게 해서 출범한 책이네요. 그렇게 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네. 책이죠. 그러면 이제 통상 제가 우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좀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 통상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네. 바이오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바이오 헬스라는 거는 이번 네. 책을 보면서 아 네. 이걸 바이오 헬스라고 산업이라 부르구나. 네. 근데 바이오 헬스 산업은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산업은 생명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약학 이런 그 지식을 응용해서 어떤 그 서비스와 생산을 하는 그런 그 산업을 말하는 거죠. 그 일반 바이오 그러면은
좀 좁아지는 게 이제 주로 신약이라든가 좀 생명과학 쪽으로 좀 좁아드는데, 바이오헬스 그러면 거기 의료 서비스도 들어가고 의료 기기도 들어가고 디지털 헬스도 들어가고 좀 훨씬 넓은 분야. 거의 넓은 분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주목한 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을 들여다보셨다고 하는데, 예. 이제 사람들 항상 관심이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코로나19 때문에 진단시약 같은 거가 인기를 끌면서 네.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의 네. 어떤 정도? 네. 발전 그 네. 수준? 네. 이런 거는 되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되게 사람들에 설명하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K방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물론 그 지난번 메르스 경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진단 그 키트를 조기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처음에 조치를 잘했어요. 만약 미국에서는 그 연방 정부에서 그 진단 키트를 막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몇 주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이 일이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바로 그 회사들에 달려가가지고 그 승인받은 진단 키트가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 네, 없었는데 네 개인가를 긴급 승인해주고 생산을 하게 했죠. 그럼으로써 그 민간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역동성 시장을 활용을 하는 상업성 같은 걸 네, 기업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 기업의 능력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 성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가 그 다른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 정보통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분야에 비하면은 그렇게 그 수준이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예. 앞으로는 우리가 늘 그 뭐 전자 이제 정보통신과 이쪽 그 이제 반도체나 저 자동차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시장이 이쪽은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산업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예.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인재 풀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가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많은 인재들이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그냥 인술 베푸는 것 외에 저걸 무슨 부가가치 만드는 산업 쪽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10년 뒤에 어떻게 늘려날 보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로 지나가느냐, 그걸 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CT 잘 될 때 전자공학과 이런 데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가 되고 그런 선행지표구나. 선행지표가 됐었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의사들이 많이 우수한 사람들이 의사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선행지표가 됐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를테면 저 김일성 대학에서 뭐 저 가르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왜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머리 좋은 애들이 핵 폭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성형수로고 있냐? 그 뭔가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시 그 나라가 운이 있을 뭐 있었는지 어쨌거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우리가 좋은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된 거예요. 일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는 아직 안 됐더라도 자원이 있는 거죠. 자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바이오헬스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자원을 마련하는 게 오랜 세월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 예. 그 자원이.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 체계가 또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크게 이야기하면 바이오 헬스 산업을 뭐 A 분야, B 분야, C 분야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굳이 막 산업 분류를 하다 보면 조금 좀 몸이 건조할 테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저한테 와가지고 이쪽 분야에 좀 뭔가 전략을 좀 세워주고 이쪽 분야 생태계를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 할 때 저는 사실은 신약 분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상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좀 범위를 넓혀서 좀 그 바이오헬스 전체를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그
그 세 가지로 이제 그 나눠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은 뭐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기. 의료기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히 조금 포괄적인 분야라 저는 그걸 갖다 과학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과학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의료 서비스가 다 지금. 원격 진료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센터가. 집중한 것이. 왜냐하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런 그, 뭐냐면 어떤, 무얼 연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모든 걸 다 하면은 가령 우리가 의료 무슨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그런 영역까지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 신약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이를테면 디지털 헬스라든가 네. 뭐 새로운 수술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꾸준히 네. 탐구를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쪽 분야에 이제 첫째는 그 현장의 기업들을 갖다가 돕고. 근데 그 정부에서는 뭐 띵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띵크탱크 역할은 한계가 있는 거다. 책상에 앉아서는. 그래야 저는 기업들을 돕고 기업들한테 필요한 정책들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서는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아주 막강합니다. 왜냐? 처음에 연구개발도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신약이든 의료기기든 새로운 그 디지털 헬스든 뭐 새로운 수술 뭐든 그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 혹은 그 라이선스라고 그러죠. 그 면허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또 보험. 보험이 돼 있지 않으면 보험에 등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보험에 신약이든 의료기기든 보험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재만 되면 되느냐. 그 가격까지 정부에서 그 정원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거기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가 그런 그 기업들과 그다음 정부와 그다음 연구자들 왜냐하면 여기에 그 과학 절대적인 그 과학기술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로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은 예. 그럼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뭐 예. 투자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바이오 헬스 산업하고는 4차 산업의 핵심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오 헬스라는 책을 딱 보면서도 아 이게 그 4차 산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산업 분야이다 아,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주 어떻습니까 그거를 뭐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계 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었다면은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통신혁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인터넷 이런 것으로 이제 이런 것이 추가되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그 주력인 산업이 바로 바이오 헬스고, 또 금방 말씀하신 부분, 그게 개인화 아니냐? 맞습니다. 이 바로 왜 4차 산업혁명 바이오 헬스 연결이 되느냐는 부분에서 바로 그 무슨 그 정밀 의료라고 하는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 이런 모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환자 중심형, 개인 맞춤형 의료로 간다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그런, 갔다. 예. 그런 그 수단을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여러 가지 우리 논의되는 AI라든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그 네트워크 그 인프라 기술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그 방향으로 그 바이오 헬스를 갖다가 이제 지금 발전시키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그 가장 주축은 바이오 헬스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그럼 이제 ICT 분야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그 기반이나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네.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ICT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고 성취를 했고 그런데 뭐 이제 그 우선 이야기한다 뭐 그 옛날에 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이제는 ICT는 다 끝났고 정보통신은 끝났고 무슨 녹색혁명이다 했던 적도 있고 뭐 또는 뭐 그게 아니고 뭐 나노다 뭐 했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ICT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성장했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다른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오는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CT 시대가 끝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바이오헬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거의 한 13, 14% 정도 전체 그 국내 총 생산에. 국내 총 생산에서? 네, 14% 정도. 우리나라가 한 7% 뭐 그 정도 되고, 뭐, 그런 OECD가 아마 유럽이 한 뭐 8%입니까? 그럼 뭐 고령화가 지출. 진행이 되면은 훨씬 더 이 분야가 중요하겠네요. 그게 이 바이오헬스와 이전에 가령 나노나 우리가 무슨 또 녹색이다, 뭐, 그런 것을 들고 나왔을 때는 사실은 뭐 나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녹색이 이게 뭐 뜻은 좋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령화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또 하나는 그 리스크. 이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리스크. 이 두 가지 면에서 바이오헬스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럼 네. 바이오헬스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엄청난 큰 시장을 제공한 거네. 그러니까 그건 리스크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사실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늘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걸 인식한 사람들도 있고 인식 안 한 사람들도 있었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바이러스를 이야기하진 않았죠. 슈퍼박테리아가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그 인류의 그 위협이 될 것이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책도 재미있는 게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인터뷰가 바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바이러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또 인터뷰도 있는데. 정말 그 바이러스 연구자들을 인터뷰를 보니까 참, 네. 야, 이렇게 다른 뭐, 그 방호복이라고 하죠. 네, 네. 뭐, 대학교의 연구소에서도 보니까 방호복을 입고 네. 그냥 충남대학 같은데 네. 계속 들어가신 분도 계시대요. 그럼.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시청자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네. ICT하고 이런 바이오 헬스 산업하고 결합돼서 좀 흥미로운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두 개를 결합하는 사례도 재밌지만 사실은 두 개를 또 이렇게 대비해보면 더 재밌어요. 어느 거나 괜찮습니다. 네. 결합하는 건 제가 바로 4차 산업과 바이오 헬스 관계되는 거니까 설명드리기로 일단 그 약간 서로 어떻게 다르냐. 네. ICT는 연속적입니다.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좀 안다 이게. 예. 그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뭐죠 그죠 그 뭐 라디오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그 다음에는 뭐 텔레비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뭐 컴퓨터도 만들고 뭐 그러면 스마트폰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 스마트폰도 보면 뭐 착착착 뭐 예. LTE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예. 5G까지 예. 쫙 올라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연속에.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 잘못되면 그다 하나 물러났다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고 그런 또 하나가 성공하면 그다음 그 위에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또 그 위에다 쌓아 올리고 이런 게 ICT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무슨 6개월만 지나도 벌써 6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 도태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약산업 특히. 물론 의료기기 뭐 이런 것 관리 있으면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좀 결합된 쪽에서 제가 봤습니다. 우선 신약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바이오헬스의 꽃인데 그 신약산업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불연속적입니다. 약 하나가 성공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아. 그 다음에 그거 됐다고 해서 그 다음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다음 걸 쌓아 올린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는 약 하나 만드는데 평균 13년이 걸리고. 평균 13년. 그 다음에 그 약 하나 만드는데 임상까지 다 하려면 평균 뭐 한 1-2조가 들어갑니다. 야, 대단하네요. 13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신약 산업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 삼성 기업의 그 CEO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걸 10년을, 1-2조가 있으면 이걸 저, 반도체 라인 하나 더 지어가지고, 바로 2-3년이면 뺄 수 있는데, 이걸 10년을 기다려가지고, 2-3조를 투자해가지고, 또 그때 가서
들지도 안 될지 모르고 막판에 가서 부작용이 생기면 다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워낙 성격이 다른 그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도 신약에는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삼성 그 또 셀트리온 이런 건데 시밀러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ICT와 제조업과 굉장히 비슷하죠. 검증받은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대량 생산하는 네. 거고. 생산 공정 관리 같은 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연구 개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네. 보통이 아니네요. 네. 투자 회임 기간이 뭐 10년 넘었으면은 네. 네.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안 맞는 분야 같은데. 10년 정도를 이렇게 뭐 기다리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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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그 신약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파열세냐를 미치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내 디지털 헬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건 뭐 그 자체로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당연히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도 우리가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개발도 사실은 AI를 이용한 요즘에는 신약 개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즘에서는 아까 임상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후보 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 약을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것을 그럼 실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로 사람에 적용이 전에 동물에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이제 임상실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먼저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 그 후보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기근이거든요. 그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이제 AI를 쓰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종 뭐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걸 담당하게 하고. 여러 이제 문헌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방대한 그 글로벌 공공 자료 같은 걸 갖다 직접 놓고. 실험하는 것 대신에. 예. 그래서 이제 그 훨씬 그 비용을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을 줄이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가깝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 와중에서도 이제 벌써 그런 걸 많이 4차 산업혁명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 이를테면 가령 비대면 이제 그 진료라든지 또는 이제 뭐 거기에 감염병 경로 추적하는데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느냐라든지 뭐 하여간 또 감염병 전체 퍼지는 전체 그 뭐 과정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 독감이나 이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미리 그 예측할 수 있느냐라든가 뭐 하여간 그 상당히 많은 그 하여간 그 또 얼리 워닝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그 상당히 많은 벌써 그 이렇게 그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와 4차 산업혁명.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바이오헬스 산업도 아주 그 근간에는 의료 시스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두 축으로 바이오헬스라고 그러면 두 축으로 봐야죠.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하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면 산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의료 산업을 이렇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바로 의료의 서비스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방역에 성공한 것은 진단키트 회사들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뭐 기술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그 균형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균형점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미국식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는 거였고, 또 유럽식은 너무 공공에 의존해서 너무 경직된 우리나라 그 균형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 그러면 상당히 뭐 공공 의료냐 무슨 이제 민간 의료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논쟁도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의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달리 그 민간 분야에 있죠. 거의 다 민간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공공 시스템을 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그래서 이 둘 간의 균형이 잘 돼 있어가지고, 돼 있던 점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지금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부분, 이 부분도 바로 여기에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스템상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형 병원이냐, 동네 병원이냐 하는 이슈. 이게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령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했고, 거기에 지금 요즘 이번에 그 특히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원격 의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찬반 논의가 됐는데, 원격 의료에 반대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동네 의원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격 의료도 지금 도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격 의료를 통해서 종합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막 그 원격 의료를 하고 저 동네 의원은 역할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맞춤형이라는 게 그 환자 개개인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그 1, 2차 병원 그 병원에서부터 바로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또 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 그런 이제 환자들에 대해서 원격 의료를 제공하고 다시 말하면 뭐 가까이 동네가 있으면 갈 수 있는 분들은 글로 가면 되고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 또 제공할 수 있고 또 평소에는 갈 수 있어도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만성병이라든가 이런 거 왜 당뇨병 환자가 왜 뭐 꼭 그 일정 주기로 서울대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 대학병원에 참 가야 됩니까? 그 뭐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그 AI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의료 시스템을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다. 그런데 의료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의사 안에서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동네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기기 회사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정치가 바로 그런 걸 이해를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정치 때문에. 네, 정치. 자, 오늘은 정치 이야기 제가 안 하려고. IS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어쨌거나 그래도 정치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는 이걸 해결해야 할 거예요. 근데 네. 정치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걸 누가 해결한단 말이에요. 정치가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치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는 오해가 많아요. 뭐, 이를테면 뭐, 그 원격 의료 아까 문제는 아까 그런 의료 시스템을 이런 걸 정비해서면 되는데 또 뭐 원격 의료만 도입하겠다면 의료 영리화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의료 공공화의 수단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해 부족.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책이 나와서 오히려 그 네. 전반적으로 좀 우리 산업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그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특히 네.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19 경험하면서 예. 정말 그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 지나치게 공적 영역에 의존했던 그런 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경직성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인명이 이제 비용을 치르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맞는데 또 미국을 보면 또 미국은 또 상당히 좀 민간에 예. 그 많이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거기도 지금 이번에 오히려 더 제일 많은 환자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거기는 그 또 보험 같은 게 좀 그 전 국민 보험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 미국은 그러니까 또 그 나름대로 의료 제도라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많은 의사 중심으로 그렇죠. 가지고 네,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늘 이렇게 네. 참 네. 의문 어떻게 저렇게 저 나라가 네. 저 정도의 네. 의과대학을 갖고 있으면은 네. 좀 더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려가지고 네. 의료 수가나 이런 걸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또 뭐 이제 또 로이어들 변호사들도 네. 연결돼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네. 참 그 정말 맞습니다. 문제가 큰데 그래서 이 의료 시스템 문제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고. 근데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균형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계속 이렇게 지금
공적 영역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한쪽을 더 몰고 가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또 근데 그 어느 쪽이 균형점이냐는 것은 이제 또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보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 그 다음에 공공보험, 그 또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지금 그 의료 선진국, 의료 선진국이랑 우리가 이번에 잘했으니까 좀 어폐가 있기는데, 어쨌거나 그 다른 그 선진국들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공공보험 공공보험 부분이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그 일반적인 선진국 기준이 아마 80%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70% 정도까지 올리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에서 다 공공이냐 의료냐가 아니고 산업 같은 건 당연히 그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야 되고 또 아까 그 디지털에스 원격 의료 이런 것은 당연히 바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도 풀어야 되고 이런 면이 있지만은 또 그 의료보험 이런 것은 과연 그 지금 현재 뭐 그 저 그 뭐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보장성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뭐 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보는 입장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지나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제 의료비 지출 그 추세나 이런 자료를 들여다 보면은 문케어 같은 부분들이 공공성 보장이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워서 실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감내하기는 굉장히 좀 지나치게 큰 비용을 치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얼마나 커버하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얼마나 커버하고 그다음 민간보험에서 커버하고 좀 그런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정도 문제지. 저도 그 공직 그 생활을 해보니까 또 정책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옳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거 3%로냐, 5%로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건강이 중요하니까, 자꾸 좀 공공보험에서 커버하는 것을 좀 늘리자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한 가지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많이 보면은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의료인은 다 의료분야만 아우성을 치고 국방하는 사람 다 국방 그렇죠. 책임지고 복지하는 사람 복지가 부족하다 하니까 그렇죠. 항상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원 배분을 극대화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그렇죠. 문제를 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효율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그렇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 보면 최소한은 안 돼요. 항상 차선인데 차선이란 어떤 의미냐면은. 정치적으로 가능한 해결책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그나마 나은 선택이냐 이런 문제지 우리 경제학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선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죠 현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금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이 리스크가 큰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에 돈을 좀 투자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쪽박도 예. 찰 수 있지만. 예, 예. 그런데 바이오 투자 현황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도 뭐 SK 관련된 그런 회사가 그렇죠. 엄청나게 돈이 모였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야, 그거 뭐, 그건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예, 예. 어떻습니까? 약간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 뭐 저는 현재의 그 바이오에 대한 그 기대 투자자들의 기대는 좀 거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품이 네, 거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럼 무조건 이게 뭐 다 거품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바이오라고 하면 주로 여기서 말하면 물론 여기에도 뭐 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뭐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지금 바이오 거품을 이야기할 때 신약 개발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이오 시밀러도 있지만 시밀러는 거품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지금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셀티존이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지금 이야기 그쪽을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은 그 우리가 그
그 대량 생산 능력이 있고,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신약 쪽으로 가면은, 이게 사실은 2000년대에는 주로 이제 뭐, 그 복제약, 그 전까지만 다 우리가 복제, 제약회사들이 복제약만 그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개량, 뭐 신약이라가지고 조금씩 뭐, 그 개량하는 뭐 그런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2013년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걸 이제, 그 유럽의 승인 바꾸면서 그 가끔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 또 굉장히 그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산업의 이제 그 어떤 그 능력을 이제 그 입증을 했고, 2015년에 한미약품이 그때 이제 그 몇 개를 한꺼번에 기술 수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약 그 후보물질 기술 수출한 겁니다. 신약 후보물질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신약 후보물질 수출한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때 몇 개가 한꺼번에 하면 수조 원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별로 그 바이오 벤처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그래가지고 보통 한 기업에 한 200억 정도까지 쉽게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 지금 200개 이상. 지금 만들어요. 200억 정도 투자를, 조기 투자를 받고, 네. 그게 200개 정도. 네. 지금. 주로 출신들은 이제 어느 출신들입니까? 되게 배경이. 배경은 이제 그. 의사분들도 많습니까? 의사분들보다는 주로 생명과학 쪽을 했던 뭐, 그 교수, 어떤 교수가 뭘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꼭 교수가 창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반으로 해서 창업한 것들이. 대학 내에서 시작된 게 많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약간 좀 민감한 대응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200개 중에서 살아남을 게 몇 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을 게 몇 개 안 돼. 박흠 열풍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처음부터 골라야 돼. 뭘 골라야 되면 기술을, 좋은 기술을 골라야 되느냐. 그 전에 생각해야 할 게 있잖아요. 팔릴 것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후보물질들이 임상까지 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또 임상에서 다 성공해가지고 팔릴 것인가, 정말 이게 필요한 약인가. 그럼 의사들하고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 그 제약사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엄격하게 후보물질을 발굴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엄격하게 과정을 거쳐서 그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1상에서 3상으로 가는데, 지금 이 200개가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친 것들이 아니고, 그다음 그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중에 설사 우리가 한두 개 성공을 정말 시킬 수 있는 가렸다 하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거죠. 그 하나 만드는데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지금 뭐, 한 200억씩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이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한미약품처럼, 이제 그건 아주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술, 소위 말하는 라이선싱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후보물질 기술 수출하는 겁니다. 그 모델로 가야 돼요. 그 모델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갈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지금 그 여력, 투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돈도 부족하고, 인력이라는 건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그 투자자들 묶는다든지, 묶어서 함께 우리 경제학자들이 흔히 뭐,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약하니까 해외 진짜 글로벌 제약사나 그런 데하고 미리 그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실력이 약할 때는 합작 사업. 그러면 다 외국에서 돈과 기술을 들여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중에서 이제 제가 귀가 번쩍 뛰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동네 같은 거를 볼 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범하는 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가,
시장 조사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걸 그렇죠. 많이 느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 뭐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예. 감에만 의존하고 예, 예. 되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석해 보거나 이런 게 참 드물고 그래서 예, 돈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게 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좀 특징 같아요. 예. 관습이고. 예. 근데 비슷한 일이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예. 볼 수 예.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 제약사들은 돈이 안 되는 건 안 합니다. 이게 또 문제긴 문제야. 이게 그 사실 이게 왜 그 의료 또는 신약에서 절대적으로 민간 기능만까지 안 된다는 점이기도 한데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바이러스 같은 거. 인류를 위험하는 굉장한 그 위협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그걸 안 해요. 수박테리아를 항생제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그럼 항생제 먹고 나면 뭐 나서 또 변종이 많이 생기고 막 그리고 이거 하나 개발해도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면 그 또 새로운 걸 개발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아까 빌 게이츠 재단 같은 데서 그 항생제 개발을 위해서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하기한 항생제 개발 투자하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참 그 알려져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좀 체면을 구겼는데 사실은 요 몇 달 전에 한 그런 바이러스 그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는 그런 그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그런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 있었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이제 제약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서 투자를 하고 그 지금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슈퍼박테리아를 위한 항생제라든가 슈퍼박테리아라는 건 항생제가 잘 안 듣는 항생제가 왜냐하면 이 박테리아나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그 변이가 예, 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연구도 의료 시스템 바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게 거품인 걸 알아도 어떻습니까? 일단 거품이 진행될 때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기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상장하면 그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장이 그동안에는 약간 우리도 그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상장이 하나의 엑싯이라고 그러죠. 투자 회수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한동안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장하면 오히려 가격이 그때부터 떨어지고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그 빠져나가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 벤처 캐피탈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상장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는 뭐 그런 데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외국 같으면 상장을 안 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막 저 임상도 안 오고 있는 걸 뭐 상장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그 상장이 하나의 초기 투자들의 그 출구 나가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좀 문제. 지금 말씀하니까 뭐 머릿속에 선하게 그려지네요. 그래요? 그 시장이. 저도 과거에 약간의 경험을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런 시장 자체가 좀 혼란스럽군. 예, 예. 그리고 약간의 그런, 뭐, 좋지 못한 그런 행위도 많고. 예. 근데 이제 뭐, 또 이해가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ICT나 이런 쪽은 실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매출을 가지고. 근데 바이오 기업은 저 끝단에까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 나와서 제품이 나와가지고 팔리기 전까지는 그 전 과정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기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대치라는 것은 주관성도 들어가거든요. 또 리스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업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제 머릿속에 벌써 A사. 그렇죠. 좀 큰 기업 A사, 또 B사, 뭐 C사, 이런 사례들이 좀 문제가 좀 됐던 게 대부분 네. 바이오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업체 이름을 대신 그렇죠. 없겠지만 네. 저는 되게 사례로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ABCD 중에서
A 사례가 좀 다르고 B, C가 비슷하고 D는 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좀 이야기 좀 하시죠. 네. A 같은 데는 제가 좀 이해가 정말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저는 그 약을 승인할 때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산업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손이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어떻게 이게 분명히 저 흑백이 다른 거를 그렇게 했냐 그런 케이스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B와 C는 이거는 약간 좀 그럴 뭐 이 사람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고 이 사람들이 너무 그래도 관리라든가 또 경험 신약 개발은 경험인데 경험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임상도 임상 그냥 수탁기관한테 임상을 대리해주는 그 연구기관한테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실은 가서 자기들이 다 챙겨야 하거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중요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잘 경험이 없고 몰랐던 게 아니냐 하는 고의성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고의성이 뭐 있었는지 아니면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고의성이라는 것은 A 경우 그러니까 되게 뭐 일이 잘못되면 이게 거짓말쟁인지 바본지 뭐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근데 D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D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직은 지금 그런 게 문제는 안 터졌지만 다 워치르고 있는데 여기도 좀 그런 문제 앞으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K 옥석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이런 근데 크게 보면요 한미약품도 우리가 이제 후보물질 수출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이제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도로 이제. 근데 이제 그거 상건도 아니고 몇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성공 확률이 원래 낮은 거예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고, 그 정상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걸 갖고 가령, 그게 뭐, 가령 이게 뭐 고의성이 있었냐.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서양인 시각보다는 좀 우리가 훨씬 더 네. 그 안정성에 대해서 네.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네. 두는 사회 같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또. 리스크가 뭐 그런 거 근데 바이오헬스, 그 아까 바이오 투자 같은 거 지금 막 그 엄청나게 그 같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도 리스크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리스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그 평가하고 이해를 제대로 그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은 맞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렇게 리스크를 감당하고 누군가 네. 이렇게 돈을 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리스크에 대한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뭐 선물 시장 이런 걸 보면 뭐 어느 나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맞습니다. 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또 성장했는지 맞습니다. 모르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세상이라는 것이 뭐 살아가면서 네. 이렇게 네. 개인의 경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 어떤 한 네. 발자국 내딛은 네. 그런 리스크 네. 테이킹이 없으면 네. 성취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좀 더 제조업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그걸 보고 예를 들면은 투자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각자가 책임져야 그렇죠. 될 거죠. 그렇죠. 네,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그걸 그렇죠. 가지고 개인이 알아서 빠져.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도 그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으시네요. 네. 본인이 알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지금 자본시장 규제 말하자면 아까 상장도 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코스닥 시장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제 바이오는 또 딴 것과 달리 그 뭐 매출이 금방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기술 특례 상장이 그 또 한 트랙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바이오 그 혁신 신약에 대해서만. 근데 그것도 이제 해주니까 또 이제 그쪽 분들은 또 왜 또 이걸 기술 평가를 하느냐 그 뭐 시장에서 자본 시장 당신들은 기술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또 상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준 것인데 하여간 좀 그런 지금. 그래도 규율 같은 건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예. 뭐, 예를 들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고, 투자자들은 정보를 전혀 갖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그러니까 기술평가가 네. 진짜 그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번 스크린 해주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예, 말하자면 투자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걸은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항상 공급자 우위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회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수출해야 되고 근데 그런데 지금 정도는 이게 소비자한테 도움되냐, 네. 이게 투자자한테 도움되냐, 네. 그런 시각으로 좀 정책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이 전환이 돼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제가 그 몇 년 전에 저 국회에서 그 포럼을 하면서 여러 그 혁신신약 하는 분들도 오시고 바이오심으로 같이 이렇게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놀란 게 그 서정진 그 셀트리온 회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딴 분들은 다 지금 너무 바이오 규제가 많다, 좀 풀어달라 그러는데,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 승인이나 이런 거. 왜 그러냐? 그래야 한국의 그 어떤 그 영어로 크레디빌리티라고 그랬죠. 신뢰성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에서 통과됐다고 그러면 딴 데 가서 더 팔기도 쉽고. 아주 역발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 네. 다르게 또 보면은 네. 우리가 혹독하게 시험을 치르면 더 단련이 되는 것처럼 네. 그 허들 경제와 같은 건데 그렇죠. 그걸 더 엄격하게 하면 그걸 뛰어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건축도 생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도움이 네.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또 과도기. 네. 과도기라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장통을 겪고 있으니까 네. 투자자 분들 다이간 우리 저 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아서 네. 잘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남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남 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좀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남 탓 좀 안 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 책임을. 어차피 사는 게 그냥 삶 자체가 자기가 선택하고 사는 건데 태어난 거 빼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남 탓을 일단 하기 시작하면 뭐 성장에 대한 그런 동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딱 이걸 내가 참, 예. 이 방송에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언젠가 허화평 씨 모시고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그 삼행제가 되시던데. 그 중간인데 막내 동생하고 윗분은 이제 북쪽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참. 그분은 또 그야말로 우익적인 길을 선택했고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군요. 사상은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딴 건 기억 안 나고 사상은 선택하면은 그래서 이제 남행제가 아니라도 그게 있을까 그럼 사상을 선택하면 장기 복역을 했더라고요. 동생이 난파가 돼가지고 저런. 그 형님은 육사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굉장히 힘들었겠구만. 그 전두환 대통령 가족. 계실 때 아마 이제 그 저 연좌제 그 장기 복역에서 면제를 시켜줬던데 그게 굉장히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신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도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장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자기가 투자했으면 네.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돈 벌 때는 자기가 잘해서 있고 잘못됐으면 뭐 정책이 잘못돼서 됐다 뭐 이런 것은 네. 좀 곤란하죠.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계속 글로벌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카이스트의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정책 센터를 만들 때 제가 그 세 가지 그를 산업을 그 분야라고 이 산업 안에 분야라고도 볼 수 있고 들여다봤다고 그러는데 그 신약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저 과학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3대 전략을 이야기했어요. 신약 분야에서는 글로벌 협력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둘째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그 글로벌 유통망에 접근을 못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유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 그 과학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디지털 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도 구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 또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도 그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의료 서비스도 못 오고 또 그런 좀 원격 의료도 못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앞에 두 부분은 다 글로벌화가 결국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화는 여러 단계에서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그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글로벌화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설사 또 신약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의료기기나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신약도 사실은 판매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이거 판매할 수 있는 그 제약사가 있고 판매를 못하는 제약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매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또 우리가 끝까지 못 가는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에서도 그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협력한다고 그러면은 그 정부 정책하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려를 많이 해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리고 특히 이런 쪽으로 아까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으로 하는데 저 사람들 그 돈이 저쪽으로 흘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런 글로벌 협력을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면,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그러면, 그리고 그때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도 나중에 가면 필요한 그런 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글로벌 협력 체제가 중요하고 특히 그 신약 쪽에서 제가 계속 지금 추진했던 거 하나가 유럽의 그 세계 최대의 그 민관 그 협력체가 있습니다. PPP라고 그러는데 Public Private Partnership.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그 글로벌 제약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ivate Partnership. PPP. 우리 경제학자들은 PPP 그러면 뭐죠? 뭐 Purchase Power 뭐 Parity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글로벌 파마나 이런 데서 어떤 문제 그 프레아들 정부 같이 협력해서 프레아들 문제들 큰 주제들을 내걸어요. 그럼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이제 그러면 그 유럽의 그 연구기관 제약사들 포함해서 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럼 그중에 셀렉트를 해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하죠. 그럼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 정부라는 건 EU 정부입니다. EU 정부. EU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대주면 원래 그걸 제안했던 글로벌 제약사는 현물로 투자합니다. 현물이라는 건 연구진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개발하는 게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 들어왔거든요. 세 번째 사이클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이클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는 물론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놓고 간데 제가 몇 년간 노력해가지고 그저 들어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돈을 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쪽 그 EU 그 세금 내는 사람들 돈 우리가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내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얼마나 됩니까? 되게. 그거는 제대로 하려면 조 단위로 돼야 되고 최소한 그 정도 해야지 우리나라 같은 거. 아니면은 조그마한 거 하려도 몇천억 되지만 저는 거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몇백억이라도 시작을 하자. 그 내년에 시작을 하자. 저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 그 문제 해결이 안 됐고요. 카이스트 내에서는 이제 이런 바이오 쪽에 그 랩을 운영하시다가 창업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에 하나의 그런 그 인력을, 고급 인력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거의 고급 인력의 25%를 카이스트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가 그 ICT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앞으로 키워야 된다. 그럼 다 동의는 해요. 근데 막상
그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게 옳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이오 헬스 쪽은 인프라도 좀 많이 부족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를 좀 정부도 설득하고 또 카이스트 내부에서도 설득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센터를 만든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하는 기업들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소바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드라그 리포지셔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노바티스 개발했던 약을 다른 용도로 그 뭐 항암제였던 걸 가령 뭐 간질로 사용한다든가 간질약을 그렇게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창업 지원해가지고 좀 창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의료기기 쪽에서도 뭐 저기 그 EGM도 서지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시경으로 로봇 수술하는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그 바이오 또 그 헬스케어 그 과학적인 헬스케어 쪽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직접 그 CEO가 되는 것은 그런 창업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미국에서도 보면 되게 그 돈 많이 버신 교수님들은 그 거기에 CSO, Chief Scientific Officer, 최고 그 과학 그 임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거나 아니면은 임원이 아니면은 그 자문력을 해서 자기 기술에 대한 잘 되면 그 대가를 받고 이런 분들이 돈 벌었지 자기가 직접 사업한 분들은 다 사실은 망한 분들이 많아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조언이시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원래 그 사업하는 게 특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직 생태계가 안 된 상황에서 누구 믿을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별 수 없이 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제는 조금씩 분화가 돼. 그 벤처 캐피탈 투자자 생기고 또 아직 좀 전문적인 매니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리할 수 없는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바이오 경영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지금 좀 만들어서 확실히 저도 이제 현업을 뛰면서 보면은 그런 그 경영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하고 이게 참 많이 다르다고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전혀. 그리고 그 타고난 그 재능 자체가 사람이 또 특화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알면은 인생 경영에서도 성공하는 거고. 그럼요. 그걸 모르고 뭐 그냥 자꾸 나대다가는 뭐. 그럼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지피지기 자기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야 되죠. 한계라는 거. 다 알아야 되죠. 그 안에서 꽃을 피우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은 참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 예예. 그래서 하여튼 카이스트 전체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이제 투자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창업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뭐 그동안 이제 많은 분야를 또 의정 활동도 하시고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두루두루 합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글쎄요, 뭐 그러기를 또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정치나 관이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자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좀 이렇게 전진해 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정 활동을 직접 해보시고 또 교직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그런 정치단지 관 같은데 많은 그런 경험이 계시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나라 전체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앞이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 공통적인 것은 세계 정치 중에서 자기 나라 정치가 가장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저는 크게 보면 물론 그 어떤 그 과정 하나를 보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항상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어느 나라를 가보면은 제가 가령 뭐 저희 동남아도 가보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을 만나보면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알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치인들의 수준이죠.
물론 정치인들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치가 바틀렉이라는 이야기죠. 어느 나라나 정치가 제대로 되면은 나라가 잘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조금 더 뭐 특정 국가는 들 필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저 좀 어느 나라에 갔어요. 동남아의 어느 나라 A 이제 저 A라는 국가에 가서 그 국가 원수하고 같이 식사하고 옆에 그 국가에 그 가장 실력 있는 상원 의원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새로운 경제 교육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 발전시킨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뭐 좀 거기에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럼 아니 내가 볼 때는 거기 여기 좀 빈부차가 크니까 부자들한테 좀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자금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면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 이 아이가 바로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그런 그 부자들을, 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상원 의원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돈을 좀 그 기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저 토픽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나라는 도저히 발전 못하겠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대통령도 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상원 의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 그 보니까 도저히 그런 나라는 그냥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없이 자기들 개인의 영달만 생각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부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뭐 정치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 변호한다기보다는 저는 또 그걸 좀 또 지금 그만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분명히 그만큼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와 산업화를 그 이루고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성공한 것은 야당과 언론을 존중한 겁니다. 야당과 언론을 존중해가지고 그것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그 기틀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현재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부패하고 막 그렇게 보이지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그리고 잘못된 정치를 한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역할했다 이거죠.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 나가려면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단계에서 그 정치가 제대로 돼야.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과사에 말씀하신 여러 이해 당사자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하나가 그 각 나라를 가보면 이제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는 이런 문제 참 중요한 것 같은 말씀하셨는데 예, 예. 뭐 제가 이렇게 피상적인 이해지만 예. 국회의원들이 예. 정말 그 새로운 거를 뭘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그런 거가 바쁜 거는 바쁘겠지만 예. 굉장히 이렇게 좀 미진하다.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봐야 돼요. 개인의 수월성 이걸로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선량이란 말, 엘리트란 말 쓰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개개인은 상당히 그 평균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수준이나 또는 지식의 수준이나 상당히 좀 그 선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근데 시스템 안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금방 혁신이라든가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치라는 건 원래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하기 이전에 현안 과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경제학 박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 그 하면서는 제가 그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저 책 읽고 막 와서 그러는데 저는 의정 활동한다 책을 안 읽기로 책을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선승들이 왜 응? 책 안 읽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무 그렇지 않아도 먹물냄새가 난다 말이에요. 너무 모든 걸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옳다. 이게 이것이 맞는 길이다.
이게 솔루션이다.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기 시작하면 정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 현안이라는 그러니까 것이. 정치는, 예. 정치는 결국은 아까 제가 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선택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채택 가는 것, 그것을 파악해서 그 중에, 파악, 현실적 채택 가능하다는 건 여러 정치적인 그 세력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그 중에 차선책을 구하는 거.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어야지 정치하는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다거나 또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한 번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은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택지라는 것과 있더라도 네. 선택지 가운데 선택을 하려면은 네. A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B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네. 뭐 관운상제 때문에 바쁜지 아니면 뭐 때문에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특정 현안이 터졌을 때 텍스트를 읽는 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예. 그 옛날에 그 영국의 그런 저 엘리자베스 여왕을 다룬 그런 뭐 드라마인 걸 보니까 예.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루즈벨트를 만나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네.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렇죠. 그 연구가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양반은 저 사람이 3, 40년 연구한 연구 결과물을 저렇게 뭐 몇십 분 안에 딱 듣고 그냥 필요한 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첫째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머리 두 번째는 그걸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바로 그 실행에 옮겨요. 저도 뭐 김대중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구나. 그럼 김대중 대통령도 도와드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 또 도와드린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그때만 느끼는 것은 그분들은 좋은 입력이 들어가면은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뭔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처음에는 싫어해요. 싫어하지. 누구나 싫어하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그렇지. 무조건 가서 잘했습니다 해야 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훌륭한 점은 싫어하면서도 듣고 들어가지고 나중에 나가고 나면은 그게 말타오면 그쪽으로 바로 그 바꾼다는 거. 그 말씀하시니까 그 이제 굉장히 훌륭한 점들. 남덕우 씨가 그. 네. 박정희 대통령을 상사로서 평가한 걸 보면은 네, 네, 네. 그냥 대화할 때 그냥 임자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바로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한다는 네. 거지. 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신 틀렸어. 그리고 또 저거 다른 생각 같이 들어와봐.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이야기해봐. 둘이 양쪽 토론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저쪽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로 그날 오후에 정책을 바꿔 나갑니다. 유연성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정치인들, 우리나라가 운이 있다고 그러는 게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를 이렇게 많이 못 갔습니다. 왜냐면 또 바쁘고 지적고 활동하다 보면 많이 바쁜데 또 너무 안 가다 보면 그러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간 적이 있는데 원내 그 지도부 제가 정축이 부의장을 4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갔었는데 막 그러는 거야. 아, 저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고 말이야. 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에서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은 다 실패했는데 나라는 잘 됐습니다.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지사였던 이시종 의원이 옆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네. 우리나라는 보니까 가령 박정희하고 김대중하고 순서만 바뀌어도 나라가 이상해졌을 텐데 그때그때 맞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네. 그 거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힘이 되겠네. 노 대통령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와, 이랬고 금방 못 해먹기다 하니 그래? 내가 실패해도 나라가 잘 돼? 그럼 됐잖아. 그러고는 완전히 그 좀 표정이 바뀌는 걸 분위기가 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은 또
뭐 경제가 너무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예. 좀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아서 그렇게 예. 했으면 좋겠네. 참 그래요. 정치가 잘 돼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정말 참 어떻게 뭐 그 생활이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일상생활.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점이 참 네. 요즘에 좀 고민이 네. 많습니다. 네. 아이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